게임 소리가 너무 안 들린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제 목소리가 너무 크다거나 작다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 고칠 테니까 바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영적 체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궁금증이라던가 뭐 보여달라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템은 다산 거였지? 스마슈, 장비, 불타는 마검, 청룡도, 가죽갑옷 일단 다 있고, 신이치님, 란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빅마주 다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곳이, 이게 달인기, 신기, 필살기. 필살기, 달인기, 필살기, 유미상주나 조금 파고, 그 다음에, 백인일섬 쓰고, 아, 파피루스 돌아다니는 거. 아, 그쵸? 맞죠, 양갱님, 호롱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파피루스를 열심히 잡으러 가봅시다. 호폭권이 필살기니까 요거 쓰고, 마파파리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일단 내려가서, 여기서 위쪽이었지? 아, 맞아, 맞아. 나찰의 그 머시기를 얻으려다가, 일단 시간이 늦어가지고 세이브하고 껐었지. 오케이, 기억났다. 나찰의 돌이었나? 암튼 여기서 내려간 다음에 깜깜한 데서, 여기서 돌을 찾아야 되는데,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대로 둔다. 아, 예전에는 한참 할 때는 정말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길도 다 외우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네, 공포 전문 BJ를 노리는 거 어떻습니까? 아, 제가 그런 분들의 리액션을 따라가려면은 진짜 한참 멀었죠. 네. 아, 스마쉬는 그냥 방어로. 그럴까요? 이제 뭐, 린샹이 죽거나 그런 일도 없으니까. 일단 마법의 물약을 입수했다. 근데 이게 잠깐만. 이게 스위치를 누르면은 내용물이 바뀌었었던가? 아, 애매한데 기억이? 그리고 스마슈는 방어로 하고 여기서 방어. 네. 아, 맞구나. 네. 비세이지? 그게 뭐길래 그렇게. 네, 모든 방어를 안 해도. 네, 뭐, 어차피 나중에, 뭐, 보스전이라던가,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모드는 냅두는 게 낫겠죠? 보자, 스마슈, 모드. 여기서 돌격으로 다시 바꿔주고. 네, 사일런트 힐에서 영감을 받고 만든 공포게임. 아이, 돼지. 얘네들은 뭔가, 기술 레벨업. 호폭권이 이제, 필살기였지? 이제 장기가 됐겠네.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누르면은 한번 연 상태에서도 목록이 새로 생겼던가? 아, 역시, 공략을 한번 보고 할걸 그랬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낭비하지 말자님, 어서 되게 반갑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면 설마, 이미 늦은 건가? 아, 버튼을 다 켜야, 오케이. 버튼이 근데 제 기억에는 3개였던 것 같은데? 2개인가? 일단은 2개의 위치는 아는데, 나머지가 모르겠네? 일단 여기 하나 더. 아, 스위치를 꺼야, 오케이. 끈다. 그리고, 아, 아무튼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도움이 좀 중간중간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끄고. 잠깐만. 근데 끈 상태에서 마법의 물약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일단 밑에도 한번 가볼게요. 뭐또 있나? EJ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다가,
막혔고, 그리고 여기 막 숨겨진 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마음 같아서는 그냥 불을 확 켜고 싶다. 답답해. 여기서 내려가서 쭉 가,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스위치를 켠다, 그대로 둔다. 여기 이미 켠다. 끌까요? 끈다. 또 있나? 네. 아, 여기서의 지옥은 약간 그, 뭐랄까, 추가 요소 같은? 네. 일단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나오면은, 닦힌 다음에 한번 해보고, 그래야겠네. 네, 등활, 혹줄, 중합. 아, 무슨 말인가 했네. 난 무슨 막 초식 같은 거 말하는 줄 알았어. 여기서 일단 다 꺼져 있는 상태고요. 스위치는 총 3개. 3개를 껐고요. 이 상태에서 보물상자에 가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안 나온다고 치면은, 거기서 이제 스위치를 다 누른 다음에, 근데 다 누르면 불이 켜질 것 같은데? 나치알의 돌을 발견했다. 그러네. 하나 켜져 있었나 보구나.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거 어쩐지 굉장한 살기를 띤 돌이잖아. 정말 그렇네. 뭔가 굉장한 원한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은 두고 가는 편이 좋잖아요. 갖고 간다. 나치알의 돌을 입수했다. 역시 지금 목이 다가 있는 상태라서 더빙 같은 거 못할 것 같다 오늘. 호폭권. 만화 없네? 경험치가 28밖에 없고, 꽃의 깨기, 방어. 오발타님, 에러포도님, 일어나면 10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데세이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안 하면은 나중에 볼때 재미 없어지는데, 되도록이면은, 좀, 자제를 하면서 해야겠다. 아무튼, 나찰의 돌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되죠? 여기서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고, 너규리군님, 세자책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씨파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포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일단 아래쪽을 내려가고, 골든브릿지님, 어서오세요. 잠깐만, 숨어. 보자. 일단 도구가 나차의 돌, 부적 4장, 활영석, 수령석, 지령석, 햄머.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다 얻은 거 맞겠지? 뭔가 빠트린 느낌이란 말이죠. 찝찝한 막 그런 느낌? 여기서의 이 해골들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주를 해도 만났고 무조건 그랬던 것 같은데 해골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조물애기 네 마리랑 싸우고 풍령석, 오케이. 그런데 아무래도 이 녀석들은 우호적인 것 같지 않은데 정말 그런 것 같죠? 그렇다면 확실히 해치워버리죠? 초코우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옐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호폭권. 여기선 스마슈도 잠깐 쓰자. 백인일섬. 홍귤동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인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아직 느낌이 안 좋아. 서둘러서 빨리 진행하자고. 예전에 할 때는 일부러 이걸 다 잡고 진행했었던 건, 잡고 진행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귀찮아가지고. 호폭권, 꼬챙이. 이제 슬슬 경험치가 잘안 오르네요. 이제 레벨도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나찰이 그냥 적당히 레벨 있으면은 잡을만 했나? 나찰이, 아, 여기 또 많네. 일단 여기 들어가면은 그 비밀 통로 있는 거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될라나 모르겠어요. 이노무시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점뱅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30일. 경험치 되게 안 오른다. 이 레벨이 충분히 다 올라있는 상태인가 봐요. 지금 근데 문제가 마나가 없는 상태에서 그 보스전을 가도 될까?
아, 그러네. 세이브 포인트가 있네요. 여기서 회복을 하고 싸우면 되겠구나. 다행이네. 일단 여기서 기력이 다 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였지 아마. 여기가 비밀 통로가 있었어. 여기서 오케이. 마법의 물약을 발견했다. 마법의 물약을 입수했다. 그 다음에 왼쪽도 있었지. 왼쪽으로 가서 쿵푸 드레스를 발견했다. 여기는 진짜 그냥 린샹의 보물창고야. 호랑이 동굴이 아니고 그냥 린샹의 보물창고.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구나. 오케이. 요렇게 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하면. 오케이. 응? 이런 곳에 수상한 깔개가. 잠깐만.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여기서 뭐가 있는지부터 봐야지. 그러네. 보물상자 있었는데 안 열었구나. 목소리. 마침내 이곳까지 왔구나. 그 상자에 인증서가 들어있다. 응? 아하. 그렇다면 빨리. 자네들에게 그 인증서를 줄 거라곤 아직 말안 했어. 그세 명의 전사를 쓰러뜨려라. 잠깐만, 이거 다 잡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거나 막 그런 거 아니겠죠?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일단 호프권, 그리고 유미상조가 지금, 유미상조가, 아이, 자꾸 잘못 눌러. 다린기구나. 다린기면 쓰고. DKCAC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데미지가 좀 버틸만 해졌네. 예전에 이 정령들의 데미지를 못 버텼었는데, 이제 괜찮네. 근데 린샹 맞으면 아프구나. 여기서 호격권이 장기, 다 장기네? 왜 이렇게 다 애매해? 선열각, 그리고 대타격. 턱시도 캣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백호권 4인방이랑 전투신 이벤트. 오케이. 기억났다. 그, 네노라고 하는 거. 합격이다. 그 상자에 인증서가 있다. 가지고 가거라. 호랑이 동굴 수련 인증서를 3장 발견했다. 3장을 손에 넣었다. 동네 비수영님, 차밍체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서 저 깔개 모시기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였죠? 여기서 깔개를 올라타본다. 네, 회복을 해야 될까요? 일단, 잠깐만. 여기서 린샹만 회복을 좀 하자. 그래도 좀 달았으니까 린샹한테 약초 하나 쓰고. 이거 많이 차네? 제일 기본적인 약초인데 그래도 꽤 차네? 올라타본다. 아타오가 갖고 있던 나찰의 돌이 빛나기 시작했다. 우와! 몸이 날아간다! 지베스 잔만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타오가 지니고 있던 나찰의 돌이 조각조각 부서져 버렸다. 이곳은 대체 어디지? 굉장히 공기가 안 좋은데. 왠지 정말로 싫은 감촉인데요? 저 뭔가 잔뜩 몰려드는데. 으악! 어쨌든 전멸시켜야 될것 같은데. 조금 숫자가 많은 듯하지만. 해골? 여기서 아마 그 전체 스킬을 난무해야 될것 같은데. 호폭권, 유미상조. 여기서 유미상조도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백일일섬 보석가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해골까지는 잡기 쉽구나. 해골은 그냥 위에 있는 해골이랑 똑같은 수준? 그런 느낌이네요. 어서오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백일일섬 좋구요. 여기서 전투가, 경험치 잘 오르네, 얘네? 경험치가 잘 오르는 건지, 아니면 뭐, 이미 많이 올라 있었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오르네. 여기서부터 해골 전사, 그러네. 해골 전사 경험치를 많이 주나 보구나. 잘 오른다, 여기. 여기서 나가면 레벨 많이 올라 있겠는데? 오우, 야, 되게 잘 올라. 망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아, 이제 4마리밖에 안 남았어. 어라? 설마 농담이겠지? 아니, 정말 한도 끝도 없잖아. 우와, 도대체 우리들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가면의 검사. 이것은 산자가 올 것은 아니다. 풋. 즉 죽으라는 소리다. 뭐시요? 뭔 소리요? 나한테 시방 상대해달라는 거요? 라고 요렇게 나찰이란 녀석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보자. 장기 다 장기였지? 폭전축. 뭐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일단 아무거나 일단 써보겠습니다. 열화포격권, 포경권. 필살기 장기. 일단 선열각이 장기니까 요거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대타격. 제레 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회피율이 좀 높은가 보네? 3연속 빼기. 그렇게 세진 않아 보이는데 그냥 무난할 것 같네요. 보니까 잘했다. 이범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미정팀장님 어서오세요. 아, 정모요? 정모는 재밌었어요. 매우 만족스러워요. 아, 네. 이범호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우, 경험치도 꽤 좋고. 휴, 겨울이 우리가 이긴 것 같네요. 제법 이로군. 니놈들이 노린 게 그 상자냐. 이곳은 죽은 자만의 수련장. 용무가 끝났으면 즉시 사라지거라. 도대체 뭐였지? 방금 그 괴물은. 찹쌀가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쾌진격 기설을 발견했다. 우와, 이게 웬 떡? 야호, 신난다. 이건 나에게 필요한 기술이잖아. 이제 나도 새로운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스마슈는 새로운 필살기 쾌진격을 습득했다. 이렇게 스마슈가 드디어 필살기 하나 더 생겼네요. 보자. 쾌진격이 아, 개인기구나. 길을 모아서 단번에 방출. 개인기술이고, 아직도 전체 기술은 백인일선밖에 없네. 그럼 여령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타고 올라탄다. 원래 장소로 돌아가고. 요렇게 하면 할 거 다 했네 이제. 아까 그 방은 대체 어디였지? 설마 이 세계의 지옥이었나? 난 지옥에 다녀온 적이 있어. 네네, 알아보시겠어요? 믿지 못하는 거야? 아타오,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정말이라네. 거짓말. 그럼 왜 돌아온 거지? 세상 여자들을 위해서라도 당신 같은 이는 지옥에 남아있어야 했어. 허허, 린샹. 린샹 말이 맞아. 흑흑, 이번 작품에서 내 역할은 정말 불쌍한 역인 것 같군. 무슨 소리. 그만큼 자네는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 응? 그래요? 역시 그랬나? 그랬었구나. 후, 정말 부럽네요. 그런 성격이. 네, 풍령석을 얻고 상자 안 딴 거 하나 따러 가야 돼요. 근데 풍령석이 뚜껑 666. 불길한 숫자잖아. 풍령석을 내가 얻었나? 없네. 어디서 또 빼먹은 거야 이걸? 풍령석이라 여긴가 설마? 아니고. 아, 이제 곧 얻는다고요? 홍구의 로망님, 보리스 지호님 어서오세요. 말했나? 권법과. 이봐, 혹시 자네들 인정서를 얻었나? 그럼 물론이지. 자네들도 힘내라고. 역시 그랬군. 그럼 어디 힘내볼까? 잠깐만, 무슨 속셈? 우리들보다 늦게 들어온 주제에 먼저 나가려고 하다니 너무 뻔뻔스럽지 않나? 자, 아픈 맛을 보기 전에 순순히 인정서를 건네라. 지금 뭐라고 했노? 은바, 정말 뻔뻔한 것 그쪽이구만. 그래요, 당신에게 주느니 걔한테 주겠어. 은마, 걔라고라. 그랬었나. 허허, 걔는 여기 있잖아. 됐다니까요. 시답지 않은 농담은 그만두고 빨리 녀석들이나 해치워요. 네, 파텍 퍼요? 퍼는 네, 그 3랑 이어지니까 했었죠. 저는 그 퍼까지는 했었는데 5를 안 했었어요. 5를 안 해봤어요. 뽀뽀권, 대폭진. 그리고 여기서 쾌진격이라고 새로운 스킬 하나 얻었는데 요걸 한번 써볼게요. DJ 센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야, 아프다. 얘네가 정령보다 더 센 것 같은데? 근데 또 인간형이라서 그런지 넘어지네. 2단 차기. 2단을 처벌하는 뭐 그런 죄송합니다. 호폭권, 그리고 유미상조, 쾌진격.
아니야, 백인이 썸. 네. 아, 그렇군요. 오, 경험치 많이 주네? 비겁한 놈들, 알아들었나? 수련을 농땡이 치고 인정서만 손에 넣으려고 하다니, 이제 알아들었겠지. 빌어먹을, 어디 두고 보자. 정말 싫어, 피라미드의 상투와 따윈. 그 다음에 일단 세이브하고. 아, 네, 그죠. 파텍 3도 그렇고, 4도 그렇고, 그, 튕기는 버그가 꽤 있어요. 아, 이제 백호방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풍령석으로 못한 거, 못 간 거, 그거 깐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볼 일은 끝인가? 네, 쾌진격이 만땅 되면 너무 멋짐. 어, 그래요? 언제쯤 만땅이 될까? 13단을 찍으려면은 어차피 모든 스킬이 다 신기가 될 텐데. 네. 최종장 그렇군요. 보자. 유미 상주가 방금 신기가 됐죠? 여기서 올라가고. 네. 아, 부적은 거기서 쓰는 거 맞죠? 유적. 거기서 부적 쓰고 풀어주고 여기가 현무였고 그 다음에 아마 백호가 오른쪽 아래였었죠? 이쪽으로 가서 아이 잡몹들 진짜 겁나 왔네. 이 환세치호전이라는 게임은 숨겨진 요소라던가 뭐 모든 스킬을 신기로 만든다거나 그런 것만 안 하면 참 금방 끝날 텐데 그런 걸 다 챙길라 하다 보니까 아, 하긴 그런 걸 다 챙긴다 쳐도 금방 끝나지. 네. 광고가 떠서 나가진다고요? 그래요? 너희들은? 흠, 이런 곳에 숨어 있었네. 시끄럽다. 숨어 있던 게 아니라 작전을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 좋은 작전이 떠올랐나? 지금 구상 중이다. 네 놈들, 비겁한 생각만 하지 말고 스스로의 실력으로 인정서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자신들이 없나? 그럴만한 실력이 있었다면 니놈들이 습격하진 않았지. 우린 무려 17년 동안이나 시련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봐요, 우리들은 그 무시무시한 시련을 통과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겨서 인정서를 빼앗는 게 시련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한데? 역시 이길 수 없단 말인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지? 기다려. 아까의 승부도 정말 좋은 승부였잖아. 지금의 우리들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인정서를 받을 수 있어. 그래, 틀림없어. 이번엔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봐요, 아타우. 아까 승부가 정말 좋은 승부였나요? 글쎄, 하지만 생각이야 자유니까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합니다. 퍼니님, 정아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질. 분명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사수와는 달리 백호는 이곳에 없는 모양이야. 라고 하고 그럼 풍령석을 어디서 얻는 거지? 백브레이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대화. 오케이. 이걸 줄 테니 용서해주게. 풍령석을 받았다. 오, 날카로운 칼날처럼 생긴 돌이네. 잘못 만지면 위험하겠다. 라고 합니다. 음흠. 이런, 나온 줄 알았는데, 인카운트. 잠깐만. 뭐 하나 신기가 됐었지. 핵창농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제, 옆에도 준다고요? 아, 진짜. 진짜 공략 볼까? 이거 일단 신기니까 이제, 고양이 달래기, 그 다음에 대폭진. 뭐, 요런 것들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엘리시아님 리하이어. 네, 아, 여캐는 의유나 했으면서 남캐는 동물. 네. 제가 좋다고요? 그러네. 선물 더 주네. 리프레시 워터. 설마 다 주나? 마음 편한 사람들이네. 오케이. 일단 요렇게 아이템을 두 개를 주네요. 몬테크리스토님 리하이어. 가서